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진지한 걸 떠나서 평화로운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 탑10을 골라봤는데요. 우리는 엄청 흔하게 먹지만 외국에서는 1도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10가지나요.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 탑10. 10위는 간장게장이 올랐습니다. 밥도둑이죠? 여러가지 재료를 넣은 간장을 끓이고 식힌 다음에 그 안에 게를 산채로 푹 담가서 만든 음식입니다. 아, 물론 저는 게할 일이 있어가지고 먹질 못하지만 밥도둑이라고요. 특유의 짭조름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인데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게를 이용한 요리가 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게를 간장에 절여먹는 요리법은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간장게장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참외입니다. 원래 참외는 멜론이었는데 인도상 야생종을 개량한 것이라고 해요. 한국에는 삼국시대 때 처음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배 역사가 긴 과채류입니다. 그리고 제철은 여름이지만 비닐하우스에서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참외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코리아 멜론이요? 코리아 멜론. 그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음식입니다. 외국에서는 참외를 재배하지 않아서 한국인들이 동남아에 가면 망고스틴이나 두리안 같은 거 꼭 먹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에면 꼭 먹어보는 과일로 손꼽힌다고 해요. 8위는 미더덕이 뽑혔습니다. 물에 사는 더덕이라고 해서 미더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미더덕은 향미와 오도독한 씹는 느낌이 독특해가지고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의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크게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나라에서는 어디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미더덕을 먹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볼 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독특한 외모에다가 서구권에서 싫어하는 쌉싸름하고 짭조름한 바다 맛과 향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7위는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묵으로 만든 건데요.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만 만든 음식입니다. 한국의 지형 특성상 산이 많아가지고 가을에 도토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레 관련된 요리도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이 요리를 보여주면 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긴 뭐 딱딱한 도토리를 어떻게 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도토리묵이 7위에 등재되었습니다. 6위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이 한국에서만 먹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 외국은 콩나물보다 숙주나물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중세시대 유럽 수도사들이 사람이 콩나물을 먹으면 악몽을 꾸거나 심신에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양에서는 자연스레 콩나물을 먹지 않고 숙주나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콩나물을 거의 먹지 않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콩나물이 더 많이 먹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콩나물 재배 기록이 한국에 있고 지난 역사에서 콩나물만큼 가성비 좋은 음식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5위는 골뱅이입니다.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만 전세계 골뱅이 생산량의 90%를 한국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식도 불가능해가지고 유럽에서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하지만 최근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골뱅이 맛을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었다면서 호평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수긴 하지만 골뱅이를 즐겨 먹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4위는 깻잎입니다. 쌈을 싸먹기도 하고 각종 요리에 넣기도 합니다. 장아찌를 담아먹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식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깻잎을 먹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인지 학계에서는 효능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죠. 이렇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는 깻잎보다는 고수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깻잎을 먹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고수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깻잎을 보고 낙엽을 간장에 절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3위는 번데기입니다. 뭐 다들 아시죠? 벌레를 조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번데기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1960년대 때부터 먹기 시작한 음식이에요. 양잠산업의 부산물로 발생한 번데기를 처리할 방도를 찾다가 조리해서 먹게 된 게 시초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맛은 매우 고소하고 미더덕처럼 톡하고 터지는 식감입니다. 물론 식감이 식감인지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요. 이 번데기는 매우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20% 정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2위는 양념치킨입니다. 양념치킨도 한국에만 있는 음식입니다. 물론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 음식이긴 합니다만 여기다가 양념을 발라버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재수출된 경우입니다. 양념치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식과는 달리 최초의 개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멕시칸 치킨의 창립자인 윤종계 씨인데요. 윤종계 씨는 양념치킨과 치킨무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식어버리면 뻣뻣해가지고 입을 다치는 손님이 많았던 게 양념치킨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양념치킨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1위는 바로 삭힌 홍어입니다. 이거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심하죠? 저는 그냥 못 먹습니다. 예, 사람이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홍어는 세계 혐오 음식 중 하나로 뽑힌 음식입니다.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라도 서해안 지방의 특산 요리 중 하나입니다. 주로 삶은 돼지고기랑 묵은 김치 함께 삼합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삭힌 홍어 같은 경우에는 한 점만 먹어도 이 코에서 그래서 대중적인 선호도보다는 마니아층이 두터운 음식입니다. 네, 이때까지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 탑10을 골라봤습니다. 그 밖에도 산낙지나 순대, 육회, 청국장도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네요. 특히나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먹을 줄 몰랐거든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